아, 아이씨! 마랑 브이로그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아직 세상이 일어나지 않았다. 내가 먼저 일어났구나. 아주. 이게 새벽이지. 나와. 야, 아침 지금 6시. 일찍 일어나야지. 좀 자. 너 집 저녁에 뭐 했어? 너 영화 봤어? 왜 안 불렀어? 아침 좀 먹어. 끝. 뭐 4일밖에 안 됐군. 오픈. 장충동 왕족발보쌈. 어제 장충동 왕족발보쌈을 먹다 남았기 때문에 장충동 왕족발보쌈 이거 보세요. 쌈장이랑 누구 사장이 재우석이야? 아! 이렇게! 방에 김윤석 씨 생각하니까 진짜 그 최고의 악역이었던 대한민국 최고 악역 아기가 기억나네. 아기 이제 돈이가 자기 손가락 자르러 갔을 때 아기가 화장실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너 진문서 날렸냐? 풍성령. 봤어요? 아! 이 웃음소리. 나 이 웃음소리 중독됐어요. 사장 이름이 장충동이야.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것을 요새 여러분들도 느끼죠? 이거 뭐 참지. 좀 일광욕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텐션은 좀 살짝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이씨! 아, 이거 사포잖아. 등 다 긁혔네. 에이시언으로서 풋볼을 할 때 진짜 많은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이 저를 무시했단 말이야. 근데 아직도 생각해도 찐따야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. 내 열정. 진짜 운동하고 싶었거든. 그래서 이제 난 친구도 없어. I don't have any friends. 근데 이제 걔네들이 친구들끼리 해서 막 5대5, 6대0 막 이제 태클 풋볼 막 하면 저는 이제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녀요, 이렇게. 걔네 play with you? 그럼 애들이 now 막 이렇게 하잖아요. 할 법해. 그래도 걔네 play with you? 하지만 존심이 있지 풀리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 no man? Hey, what's up? 막 이래. 그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어정쩡어정 거리다가 가끔씩 공이 막 바깥으로 뛰면은 공을 이렇게 던져줘요. You welcome. 이러면서 그러다 친해져가지고 이제 풋볼을 했을 때 그게 기회야. 그 기회에 존나 잘했죠. 진짜 약간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몸 동작이 약간 사람을 혼동시키는. 제가 오른쪽 왼쪽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. 간다. 바로 이쪽 가는 줄 알았지. 야, 아이 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다시 한번 그냥 걸어가는 거야. 기회가 올 거예요. 언젠간 무시당하고 능멸당하고 관시당하고 천멸당하고. 하지만 어느 딱 타이밍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쟁취하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기회가 내가 말했어. 분명히 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했다. It's your fault. 당신 탓입니다. 등 진짜 다친 거 아니야?
일로. 아! 어때요, 나 지금 머리 싸야 돼? My hairstyle 어때요? 예. 야, 야, 야.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걸 좀 처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좀 하고 왔는데, my style. Crazy, right? 이제 복수다이 월급 이제 끝 마치고, 천천히 이제 좀 또. 야! 자, 오늘의 저녁 메뉴는, 이거 보세요! 해 누가 참아? 이건 못 참지. 너도 못 참지. 반드시 우럭을 먹어야지 광어를 먹으면 안 됩니다. 회 두 개, 겨자 이만큼, 마늘 두 개. 넌 뒤졌다. 딱 기다려. 고추, 청양고추 하나. 나서. 소주 못 참지. 아! 울지마 바보야. 난 좀 말 괜찮아. 꼬아 코가 뻥 뚫려가지고 지금 비성이 나와요. 아! 아! 울지마 바보야. 제가 이번에 일하고 오면서 뭘 느꼈냐면, 아 진짜 내 목이 길구나. 진짜 말왕이 아니라 기린왕이라고 해야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, 진짜 목이 너무 길게 나오더라고. 옛날에 친척들과 왕래가 좋았어요. 고모 이제 딸 누나가 있었는데, 그냥 이제 소파에 기대가지고 걸어보고 있는데, 갑자기 누나 오더니, 제가 갑자기 몇 살이었더라, 되게 몸이 그 뼈가 유연했어. 누나 오더니 갑자기 제 얼굴 이렇게 잡고 설국이야 이러는 거예요. 쌀구경하면 돼. 이렇게 딸려가야 되는데, 제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가지고, 이 목만 든 거야. 딱 봤는데, 진짜 목이, 장난 아니고, 목이, 원래 살짝 쭉 이랬는데, 갑자기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. 목이 원래 이랬는데,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, 이렇게. 그래서, 와! 그래서 누나도, 와, 너 뭐야? 길어진 거야. 근데 갑자기 나한테, 콩콩콩콩콩콩콩 쳤는데, 갑자기 또 다시 목이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와, 누나 다시 해주자, 다시 해줘요 해가지고, 나 또 목에 설구경. 와, 다시 콩콩콩콩콩콩 누면 다시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되고, 그렇게 여러 번 놀았어. 여러 번 놀았는데, 누나가 설구경 해주고 나서 그냥 콩콩콩 눌러줘야 되는데, 갑자기 고모가 불렀어요. 그 누나, 그래서 네 하고 갔어. 그래가지고 이거 까먹고 이거 안 눌러줘가지고 길어진 거라니까? 진짜야, 진짜 이거. 나는 거짓말 안 해. I never lie. 요새는 뭐, 좀, 뭐 난리 난 드라마 있잖아. 무슨 뭐, 구마사? 뭐, 아는 사람들이 이 좀비에 관심을 가져. 좀비는 무엇이냐?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온 이후에 이 뇌에 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수 신경계, 특수 그 부위를 마비를 시켜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무슨 아메마와 같은 생명체. 하지만 우리 뇌는요 우리 근육 사용량을 현저히 낮춥니다. 더 세질 수 있지만, 왜냐, 우리 몸에 부하가 오기 때문에. 아니 좀 좀비가 만약에 진짜 이 세상에 있다, 준비해야 돼. 제가 이제 유아인 씨 그 아파트 너의 곁으로 라는 영화를 봤는데, 이 좀비 때문에 반대편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막 무서워하더라고. 왜냐, 그 반대편으로 가는데 좀비가 엄청 많았어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왜 저게 어려울까? 좀비는 운동, 그러니까 스포츠학 쪽으로 봤을 때 흥분한 선수.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팔꿈치 공과 공을 이제 드리블하면서 경합을 하는데 팔꿈치를 쳤어 보면, 이 새끼라고 좀비잖아. 그때 몸선 세게 하잖아. 그게 바로 좀비의 심정이에요. 좀비가 지금 거실에 있어. 나는 내 방에 들어가야 돼.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단 말이야.
여기 앞에 좀비가 나한테 볼 거 아니야. 피한 다음에 어? 헛! 그럼 얘가 어떻게 돼? 오다가 그러면 이제 한 명 제치고 그러면 얘는 이미 넘어졌어?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야? 집중해 집중 계속해 페인팅 부분 FM 한 번 딱 제치고 오면은 바로 옆에 하고 제쳐 등 한 번 치고 다시 더블 페인팅 한 번 해주면은 그래 나간다니까? 제 인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 하나로 This is my life right here. 누구야? 미식이 너야? 주비 너야? 그대 사랑할수록 더 그대 마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. 널 사랑했어. 널 기다리게 됐던 마여지는 내 질수록 더 너를 말하듯 더 사랑하게 되었었죠 널 사랑했었나 봐널 기다리게 됐던 마음으로 달랠게 사랑할까 그대가 마음 떠나가게 돼 사랑하게 되고 있죠 더를 사랑할수록 더 너를 볼수록 더 그대가 마음이랬죠 널 사랑했어